나쁘진 않아요. 제가 꼽는 띠 중에 신유생, 기유생, 그리고 정유생 분들이 닭띠 분들 중에는 최고 운이 좋습니다. 자, 닭띠의 운세. 개유생 분들, 29살 개유생 분들, 올해는 눈치껏 비벼라 이 소리가 나와요. 그러니까 눈치껏 상사한테 좀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 하반기에 좋은 운이 있어요. 근데 눈치도 없이 비비지도 않고 눈치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내 할 일만 하시다간 내 자리를 남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사한테는 조금 이쁜 짓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아홉수잖아요. 아홉수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날 삼재에다가 아홉수라 해서 겁내시죠. 예, 겁나시면 삼재풀이 하시면 돼요. 어디 가셔서 그래도 삼재는 꼭 푸시는 게 좋고, 상사한테 조금 잘 보이면 하반기에 내가 좀 뜻한 자리를 옮겨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사한테는 조금 비비는 게 좋겠고, 41살 신유생분들, 요즘에 코로나로 다 힘들지만 신유생분들을 작년에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. 근데 작년에 힘드셨다고 해서 올해도 힘든 건 아니에요. 올해는 내가 기인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뭐 금전이나 이런 거를 스폰을 받을 수도 있고, 아니면 협조자가 생겨서 내가 새로운 데를 이전, 확정, 뭐 확장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 한해서 얘기해드리는 거고요. 신유생 분들은 승승장구, 내가 마음 먹고 뜻먹은 대로 진짜 하나씩 하나씩 다 풀려나갈 수 있다라고 나와요. 그러니 힘내시고, 작년에 힘들었던 거 올해 뭐 이게 복구는 힘드시겠지만 차차 복구가 되고 좋아진다라고 하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53세 기우생분들, 직장 내에서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승진도 될 수가 있지만 승진보다는 내가 뭐 일 원하는 그 자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됐단 말이에요. 있단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옮겨지게 되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른 데로 또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매사에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, 기우생분들 문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. 문서 운기라는 뭐냐면 내가 사업이 됐든 사업을 내가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.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, 그리고 직장 내에서 승진운으로 내가 뭐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내 직장 내에서 승진 시험 같은 거 있죠. 시험 합격 운이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기우생분들. 65세 정유생분들. 작년에는 가정에 불화가 좀 많으셨죠. 가정에, 그러니까 신랑과 뭐 와이프와 거리가 좀 멀어졌고, 뭐 너는 너 나는 나, 서로 뭐 별거 아닌 별거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. 올해는 뭐 금전적인 거나 뭐 가정이나 이런 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풀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정유생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77세 을유생분들, 매매운이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토지가 됐든 아니면 뭐 상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그런 매매운이 좋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은 운이 들어와서 본인들한테 좀 이득이 되는 그런 해예요. 대신에 올해 몸에 칼이 들어올 수 있어요. 칼이란 뭔지 아시죠? 매사에 조금 챙기시고, 안 좋았던 분, 그리고 질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지극히 좀 챙기셔야 되겠죠. 올해는 의료생 분들 칼 대는 거 그거 말고는 금전적인 거나 매매나 이런 거는 다 괜찮습니다. 제가 닭띠 분들 일러드렸잖아요. 개유생 분들도 직장한테 이제 상사한테 비벼야 되는 해고, 그리고 신유생 분들은 매매나 나를 누가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나의 타인의 금전적인 도움 이런 걸 받아서 내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운기 잘 받으시고 올해 한 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